우리의 영원한 히어로 영웅님이 납시옵나이다. 네, 자 국민 가수 임영웅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손 이렇게 흔들고 계시고. 아, 지금 뷰수가 지금 2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채팅창을 못 읽을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은 그 요즘에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거든요. 지금 우리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히어로 임영웅 씨의 이번 공연 아주 정말 또 LA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어서옵쇼에 출연해 주셔서 그 힘든 이민 생활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는 그런 또 생활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안 됩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딱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 콘서트 하러 왔다가 콘서트 끝나고 휴식을 좀 취하고 있는 임영웅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잘 생겼다 막 난리났어요.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좋다. 그렇지. 예. 그 지난 주말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일 금요일 토요일 그죠? 네네. 11일 12일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I'm Hero 콘서트를 대성황리에 한국에서도 많은 팬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우리 히어로를 만나기 위해서 공연장에 갔어요. 네. 어떠세요? 우선 이 LA에서 콘서트를 하기를 계획을 했을 때 사실 걱정도 좀 많이 됐었고 또 기대도 많이 됐고 그래서 설렘도 많았는데 다행히도 또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매진이 또 돼서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돌비 히어로 극장 같은 경우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제 점점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거기서 많이 하고 특히나 또 오스카 시상식도 그렇죠, 그렇죠. 가보니까 또 입구에 몇 년도에 어떤 상이 상을 받았는지 다 맞아요. 거기에서 제가 공연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진짜 그거는 우리 영웅이 아니면은 거의 못 쓰는 무대예요. 진짜로. 근데 사실에서는 더 많은 관객을 한국에서는 모시고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럼. 그렇죠. 규모로 본다면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더 큰 곳에서 저기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딱 공연을 하실 그래미상이 딱 올라가실 하면 오실 건가요? 그럼요. 저희들이 또 그러면 출연해 주실 건가요? 또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계약서 좀 갖고 와 빨리. 자, 우리가 지금 공연 콘서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한국에서 천여 명이 지금 왔어요. 임영웅 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근데 한국뿐이 아니라 뭐 저기 뭐 플로리다, 뭐 근데, 미국 각주, 호주까지 엄청 많이 오셨대요. 근데 그 중에 영광팀이라고 있어요. 영광팀. 영광팀이라고 34명이 왔대요. 네. 근데 공연 콘서트 끝나고 온 김에 우리 구경 좀 같이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저 유타주 쪽으로 갔다가. 임영웅 씨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좀 춥잖아요. 그쪽은 더 춥거든. 그러니까 버스가 멈춘 거야. 서서 추워서. 그래서 제발 좀 임영웅 씨 뭐 오늘 출연하는 거 아시니까 그분 34분이 임영웅 씨 오늘 저 어서옵쇼에 출연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꼭 말 부탁의 멘트를 또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러면 그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다. 자, 그분들께 그러면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시면. 버스가 서서 거기에. 자,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버스가 멈춰있는 와중에 이렇게 버스가 멈춰 있는 거야. 추우니까. 그래서 임영웅 사랑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막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한 말씀 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버스가 움직여서 또 다시 이동을 하신 거죠?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멈춰 있는 동안 조금 그래도 아니 자,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34분의 유타로 이동하시는 영광 영광팀이래요. 네. 콘서트장에 오셨던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했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놀러 올 테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이 뭐 더 이상 어떻게 힘을 내겠어. 건행. 우리 딱 오셨을 때 건행 인사부터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건행. 어. 네. 이게 제 시그니처 네. 인사법이거든요. 어? 네.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건행. 건행. 예.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너무 의미가 좋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행. 아, 건행. 예, 진짜 네. 건강만큼 중요한 그렇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행복만큼 네.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콘서트 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셨는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걱정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아. 걱정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 네. 또 그렇게 티켓이 바로 매진되는 걸 보고. 네. 설렘으로 바로 바뀌었죠. 아, LA 팬분들 엄청 많으세요. 네, 기대로 엄청 많이 바뀌었고 네. 빨리 가서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설렜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임영웅 씨를 보기 위해서 지금 라디오 코리아 그 주변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게 하늘색 팬들로 물결로 인해서. 우리 임영웅 씨의 시그니처가 하늘색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늘색 물결이 그냥 뭐 여기저기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오면서 네. 또 팬분들 몇 분 뵀는데 표정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사인도 다 해주시고 뭐 아니 사인이 아니면서 같이 이렇게 좀 악수도 해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차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서 많이는 못해드렸는데 네. 또 나가면서 그러니까 악수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공연을 가셨거든요. 요거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야 그런 사심 있는 방송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해요 내가. 아니요 근데 저희가 언제 이렇게 어벤져스 우리 임영웅 씨를 모셔보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임영웅 씨 가 LA 방문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처음. 어떤 것 같아요? 뭘? 아, 너무 멋있어요, 일단. 뭐가 멋있어? 그냥 나? 이문수? 너무 저기요, 잠깐만요. 아, 아무데나 들이댄다 또. 여보세요. 예. 우리 여기 두 분 너무 멋있으시고 네. 또 일단 공기 자체가 날씨 자체가 그냥 보이는 시야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뭐 잔디들도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도로도 너무 잘 정리가 돼 있고 오. 그래서 아침에 런닝을 뛰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런닝해요 아침마다? 네, 아침에 런닝을 뛰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뭐 여기저기 다녀보지는 못했어요. 콘서트 준비하고 하느라고. 아 이거 콘서트 끝나고는 지금 그냥 막 쉬고 있고. 근데 이제부터 조금 여기저기 다닐 예정인데. 네. 기대가 됩니다. 어디 갑니까? 얘 따라다니게. 아니야 지금 말하면 안 돼. 저는 저한테는 아직 어디 갈지 정보를 네. 저희 직원들이 안 줘서 약간 깜짝 카메라식으로 좀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오늘 라디오 방송도 게릴라로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고 사실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머 술도 드세요? 아 그럼요. 이슬만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고 예. 저도 술 많이 술? 네. 그래. 또 요즘에 최근에 위스키에도 빠져서 위스키를 또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많이 마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디오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 오늘 아침에 하신 거예요? 네. 그거 아침에 알았대잖아. 자꾸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네. 아, 너무한다. 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근데 나 이제 얘기해 주냐? 아니 나 못 가 안 가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 저기요 임영웅 씨는 그런 아니, 분이 잠깐만. 아닙니다. 아 이럴 수도 있잖아.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의 상황들은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는 제가 너무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스태프분들이 다. 그래. 네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카메라가 지금 몇 대인지 제가 막 동공이 흔들려가지고 방송이 안 되는데요. 네. 뭐 지금 카메라 촬영도 와 있는데 네. 지금 어떤 촬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야 뭐 촬영 지금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네.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저 그 오프닝에서 우리가 네. 들었어요 혹시 네. 런던 보이? 네, 우리 오프닝에 틀었어. 네,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음색이 너무 이뻐요.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중독성에 빠지는 것 같아. 노래가 막 너무 경쾌하고 근데 이거를 작곡. 네, 작사 작곡을 제가 다. 했습니다. 첫 자작곡. 오 마이 갓. 그렇죠. 첫 자작곡이에요. 오, 네. 야.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 공부했어요? 자작곡? 공부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조금 공부하면서 곡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곡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한데. 타고났어. 예.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차 이제 해외 유럽에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또 축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런던에도 들렸어요. 런던. 네. 그래서 런던에서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네. 런던이랑 비슷한 느낌이 딱 들어서 그쪽에 비가 오죠 네. 좀. 예. 갑자기 머릿속으로 영감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영감이. 네. 네. 그래서 가사를 써볼까 하고 쭉 쓰고 불러볼까 하고 그냥 싹 불러봤는데 이게 또 음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곡을 쓸 때 그 작곡가분들이 한 번에 그냥 확 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 그때 딱 처음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런던 보이가 탄생이 됐군요. 그렇게 탄생이 좀 간략하게 네.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LA도 왔잖아. 네. 그럼 LA 보이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쓱 영감 안 왔어? 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영감을 좀 받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랑 같이 다니면 나랑 같이 다니면 영감이 많이 올 텐데. 네, 네, 네. 아, 내가 한번 내가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예. 아, 너무 좋죠. 네. 네. 런던 보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서 그리고 진짜 그 음색이 너무 맑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듣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네. 지금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봤어요. 이명웅 씨 팬이라 네. 방송에서 이렇게 볼 때면은 가끔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가 네. 많어. 그죠? 이성미 씨? 네. 네 보인단 말이야. 약간 개구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는 또 정말 진중하게 감동을 그렇죠.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명웅 씨의 그 MBTI가 해보셨어요? 궁금해요. 아 근데 할 때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가지고 다르게 나와요? 네.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는 맨 앞자리 I. 아이. 네. 그럼 약간 내성적인. 네, 좀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서요. 그래. 네. 아니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무대를 찢잖아요. 네. 근데 내성적이시군요. 네, 저는 항상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나도 아이거든. 나도 아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연애 네. 한국에서 연애 생활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은 연예인들이 대부분 아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내성적인 분들이 많어. 대표적으로 또 우리 김국진 씨. 네. 네. 아이세요? 아이야. 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이름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근데 나도 깜짝 놀랐네. 이명웅 씨가 천하의 영웅이 말이야. 아이야. 네. 자, 아이이신 분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유튜브 채팅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 작가분들 계시면 네. 좀 요거 딱 읽었다. 경우. 국민 가수 예. 이명웅 잘생겼다. 아, 이런 거. 아, 사랑한다가 대부분인데요. 혹시 뭐 어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또 이명웅 씨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행 또 나왔어요. 건행. 네, 우리 지난. 네. 아니 손짓이 멋있다. 네, 약간 이게 경례에서 비롯된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 네. 그래. 이렇게 물살도 이렇게 타시던데. 가끔 신나면 네, 물살도 타고 하죠. 네. 이렇게 짓궂은. 네. 네. 우리 사실 지난 팬덤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임영웅 씨 노래 들으면서 마음에 힐링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네. 예, 저희 라디오클의 작가분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좋은 영향력 보여주신 거에 뭐 제가 감사드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우리 임영웅 씨가 스케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예, 이 바쁠 때는 몸도 마음도 지칠 때는 어떻게 임영웅 씨는 힐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할 때도 있고, 그래? 평범하게 집에서 쉬면서 힐링할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는 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런던에서 축구, 축구를 또 워낙에 좋아해서 런던이면은 손흥민 있는 토트넘 하스퍼? 토트넘 경기도 많이 보러 맨유? 갔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많이 못 봤고요. 토트넘 경기를 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축구도 잘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저는 바쁘고 막 이럴 때도 꼭 일주일에 하루는 빼서 축구를 하러 꼭 가는 편입니다. 아 직접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연예인 축구 팀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친구들이랑 네, 선수 출신 친구들 조금 같이 해서.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축구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어릴 때부터 하셨죠. 네, 어릴 때는 뭐 일주일에 세네 번씩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 번 정도. 그러면 네. 또 궁금한 게 그럼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지션은 이제 오른쪽 윙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주로 활약을 합니다. 그 오른쪽 윙하고 공격형 미들필더면은 그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인데. 그거 맞고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포지션을 뛰거든요. 아니, 또 주변에서 또 잘 패스를 밀어줘서 네, 같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 까면 까스로. 네. 정말 그 마음에 팍팍 와닿는 그런 우리 예. 히어로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차분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또 고급지게 만들어주시는. 아, 네. 목이 우리...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요. 네. 네.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아. 지금 너무 좋으세요. 예. 지금 여기 그 딱 눈에 딱 띄는 게 겸손이요. 쑥 올라갔는데. 네. 어제 술 많이 드셨다고 하는데 얼굴도 어쩜 이렇게 빨짝할까요? 붓기는 쫙 빼고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임영웅 씨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 본인의 노래를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언제쯤에 알게 됐는지. 아, 태어날 때부터. 혹시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또 그 첫 예. 순간의 그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첫 순간의 에피소드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했던 제 인생의 첫 기억은 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네. 그러니까 반에서 그냥 막 노래도 흥얼흥얼하고 하는데 네. 친구들이랑 네. 어떤 친구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목소리를 뒤에를 떨어? 이러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바이브레이션을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초등학교 예. 때부터 네. 타고났네. 근데 또 갓 비슷한 무렵에 이제 노래방을 가서 막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때 잠깐 제 별명이 진달래꽃이었어요. 진달래꽃이요? 진달래꽃을 너무 잘 부른다 그래가지고 진달래꽃 피었네 이건가? 그건 이제 옛날에 아 이거 아니구나. 옛날 그거에 비롯돼서 나온 마야 씨의 진달래꽃이라는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어. 네. 그걸 초등학교 때 했어? 네. 어떻게 그 노래를 어떻게. 너무 잘한다고 친구들이. 너무 네. 잘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그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오, 그럼 이제 음색 자체가 너무 좋으시니까. 예. 학교 다닐 때 장기자랑 같은 거 있었잖아요. 웬만하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다 나가서 그 진달래꽃 노래 불렀어요? 아니요, 그때는 좀 수줍어서 못 나갔었고 그 이후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장기자랑에 그 장기자랑에 나가서는 인기가 노래를 주로 그렇죠, 노래를 했겠군요. 주로 또 했었죠. 네. 이야, 진짜 인기 많았겠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고백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제가 할까요? 아, 잠깐만. 여보세요. 잠깐만. 나가. 잠깐만. 이 분위기 아니죠? 왜 이런 분위기 망쳐? 죄송합니다. 예. 아, 우리 손님 모셔놓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영웅시대 팬분들 아, 진짜 이게 이 분위기 예. 확 깨는 분위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우리 히어로 임영웅 네. 씨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은수 이성미의 어서 오십시오. 출발.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영웅, 네. 히어로, 건행. 네, 건행. 요즘 뭐 젊은이들의 마음은 우리 BTS가 뺏어갔다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은 우리 임영웅 씨가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훔쳐갔죠. 예. 어머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던데요. 아, 우리 임영웅 씨는 팬층이 다양하세요. 오, 정말로 예. 놀랍습니다, 저도. 그죠? 네.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죠. 지금 지금 뭐 그렇게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조금 잘 믿기지가 않을 때도 많고 네, 항상 하루하루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 임영웅 씨는 그럴 만도 한 게 일단은 잘생겼어. 아, 또 저희... 착하시 착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임영웅 씨한테. 네. 아니, 임영웅 씨. 아니. 저 착합니다. 임영웅 씨가 아, 여보세요. 네, 저 착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착한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아, 내가, 아, 좀 매겨 주세요. 예. 아, 진짜 어두워, 어두워. 아니, 근데 유튜브 화면에 임영웅 씨 네.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요. 어. 그 막 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댓글에서. 난리 났어. 예. 와. 야, 또 임영웅 씨가 또 이문소를 또 한번 매기니까 다들 아,
크크크크 난리 났어 지금. 그러니까요. 이명호 착하고 잘생겼다. 뭐 난, 그 공연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공연 다녀왔어요. 네. 예. 아 일부러 네. 지금 뭐 한국에서도 천여 명 정도 오셨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또 캐나다에서도 몇 분 오셨어요. 네. 이명호 씨 네. 만나보러. 현수막을 또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만들어서 오신 그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멀리서 홍콩에서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홍콩에서도 왔어요? 홍콩에서도 호주에서, 호주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뭐 세계 각국에서 그 홍콩에서 네. 오신 분들은 완전 이명웅 씨 보고 홍콩 갔겠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야 끝내주네. 네. 근데 그 표를 못 구해서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교민분들도 너무 오고 싶으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훨씬 또 많으시죠.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라디오를 나오려고 결정을 한 것 같고, 한 것 같고 네. 참 나오면 나오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훨씬 이게 또 지금 여기 라디오가 네. 여기 교민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라디오라고 그럼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서 옵쇼라고. 네, 어서 옵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우리 팬분들이 또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나와가서. 콘서트에 못 오신 분들의 마음을 또 달래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착하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티켓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미 매진이 돼서 티켓을 못 구하셔가지고 못 가신 분들 많으신데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예. 다음 주에 한번 더 공연을 하죠. 아니 진짜 공연 좀 자주 해주세요. 아 너무 좋죠. 저도 예. 빨리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신나고 재밌게 공연을 잘해서 빨리 다시 돌아와서 공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네. 들어보면 완전 미쳤다 이거는. 아니,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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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다. 옆에 막 이렇게 막 우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엄마가 팬이세요. 미스터 트롯 하실 때 찍었대요. 네. 아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떨어질까 봐 막 마음 졸이면서 1등 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 엄마 다녀오셨는데 네. 너무 좋았다고. 아이고. 네. 김채승 여사님. 자, 이제 LA 공연이 네. 처음이죠. 그렇죠, 예. 이제 미국에서는 LA가 처음이죠. 네. 그럼 이제 막 이 50개 주 다 다니는 거 아니야? 아직은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아마 나중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개편되면 어떡하지? 아, 저기 네. 우리 그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이지만 외국 분들도 우리 이명웅 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그죠? 게. 팬 많으세요. 많아요. 네. 저는 느끼진 못했는데 저희 주변 스태프분들이 저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고마. 외국인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멋진 아이돌 분들과 함께 시상식 무대에 오르다 보니까 그 외국인 팬분들이 저를 당연히 모르고 있다가 저 사람은 누군데 같이 이렇게 같이 나오지 있냐. 하면서 검색을 또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 우리 이명웅 씨 덕분에 그 후배 가수들이 아이고. 또 이제 외국 분들한테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럼 이명웅 씨가 내 후배입니다. 아니 이런 날이 올 거야. 아니 콘서트 다니고도 그렇죠. 예, 외국 분이 이명웅 오빠. 네. 외국 분이 이명웅 오빠.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 이 진출해야죠. 그죠? 그렇죠. 뭐 기회가 된다면 하면 너무 좋죠. 기회가 분명히.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콘서트 얘기했는데 우리 임영웅 씨는 콘서트 이제 앞두고 계실 때 네. 왜 다 가수분들 긴장 막 푸시잖아요.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청심환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임영웅 씨는 네. 우리의 영웅 포천의 아들 아니다 이제는 전국의 아들 아니 세계의 아들 네. 우리 임영웅 씨는 네. 어떻게 긴장을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명 이풀기. 네. 네, 저도 그런 것도 다 하고요. 이풀기도 하고 몸풀기도 하고 몸풀기도 다 하고 근데 저는 항상 동행하는 저의 친한 형이 있어요. 네. 같이 옛날에 공부를 하던 음악 공부를 같이 하던 형이 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저의 뭐 그러한 성향들이나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함께 크셨으니까 같이 목을 푼다거나 뭐 뭔가를 고민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그 형과 함께 실제로 보컬 트레이너를 또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랑도 같이 다니면서 목을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도와와와와 막 하면서 목도 풀고 도와와와와와와와 이제 제가 도와와도와와도와와도와와 막 이러면서 목을 푸는 게 있는데 야 몸 푸는 것도 어쩜 이렇게 네. 멋있냐 도와와와와와와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게 영상에 여러 번 나갔어서 저희 팬분들이 도와와 선생님이라고 또 많이 불러주는 그 형과 함께 이제 목도 그렇게 풀고 특히나 제가 꼭 지켜야 되는 루틴은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소고기를 네. 먹어야 돼요? 소고기가 아, 제 공연 몸에... 전에요? 네. 어, 일종의 그 징크스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 안 먹어본 적은 없는데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몸에 잘 받아가지고. 오. 네. 뭐 공연 전에 무조건 뭐 이걸 먹어야 돼 이건 아닌데 네네. 그 공연 기간 동안 소고기를 그래도 꼭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약간 소고기에서 에너지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네, 제 몸에 네. 잘 받더라고요. 어떤 살, 우둔살, 뭐 사태살, 도가니살 그냥 소고기만 다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소머리 이런 것도 먹어요? 나는 이제 소고기만 먹어요. 소머리 국밥. 네.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도 좋아하고 네. 보통 이제 구이로. 구이로. 등심, 안심, 살치. 네. 스테이크. 뭐, 스테이크로도. 아우. 미국. 왜 이렇게 나랑 잘 맞지? 미국의 소고기도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계속 많이 먹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너무 맛있더라고. 오, 네. 야 내가 잘하는 집이 있는데. 어 추천해 주세요. 어 그래? 추천해 주세요. 오케이. 네. 저분이, 알겠습니다. 저분이 추천만 하시겠어요? 따라가려고. 자, 네. 아 여기다 뭘 하는지 알아 지금? 네. 고맙소. 아 고맙소. 아니 그리고 임병웅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같이 먹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네. 갈까요? 오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아, 정신이 예. 없다. 살치살 좋습니다. 살치살 나왔어요. 아, 살치 맛있죠. 예. 자, 근데 이런 네. 질문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네. 우리 임영웅 씨가 가수를 안 했다면은 네. 지금 2023년 지금의 임영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생각해봤어요? 궁금해요. 뭐 워낙에 뭐 재능이 다 많으시니까 축구 선수 네. 아니면은 작사 작곡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작사 작곡을 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영화 배우 아, 그래 그 영화 배우도 아,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 네. 배우도 생각해본 적은 없고 와 진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봤어요. 네 만약에 제가 뭐 어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어? 가수는 절대 안 되고 다른 걸 해라 한다면 너 가수 안 돼 다른 거 해 이러면은 그러면 아마 저는 축구를 조금 집중적으로 축구 네 하지 않았을까 축구를 축구 잘하게 생겼다니까 네, 이런 몸이 네. 잘한 CL님은 이름으로 봐서는 무협지 주인공을 하셨다고 영웅 시대 아 네. 그 본명이시잖아요, 영웅이. 네, 제 본명입니다. 예. 아버지가 지어주신 제 본명입니다. 아버지. 네.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많이 좀 영웅 이름 갖고 많이 놀렸을 것 같아요. 이름 까불지 않았던가? 이름 가지고 저한테 놀리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김병지 머리를 길게 하고, 홍지 머리 일명. 홍지 머리를. 네. 그때 당시 되게 제일 유행이었어요. 네. 한번 있어봐. 어울리겠다 그것도 네, 꽁지머리 아, 이렇게 아, 혹시 네. 가발 있나 우리? 농담이네 네, 그래서 그때 별명이 이제 영웅이 꼬랑지라고 해서 영꼴 영꼴 네, 친구들 영꼴이라고도 하고 이 멋있는 네. 이름을 예, 영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또 영웅 하면 이제 영이 앞에 숫자가 0이잖아요 네. 빵웅 네, 빵웅이라고도 놀리고 그랬었죠 빵은 좋아해요? 빵이요? 빵 좋아합니다. 네. 소고기보다는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아 그렇죠. 소고기가 훨씬 좋죠. 예. 근데 진짜 꽁지 머리도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다 잘 어울릴 것 네. 같다고 또 이게. 언젠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 우리 그 팬클럽이 영웅 시대입니다. 네. 네. 영 씨. 네. 영 씨. 네. 그 영 씨 분들께도 지금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게. 예. 지금 아마 지금 2만 6천 명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교민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네.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계세요. 아침 8시 정도 됐는데 또 많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앞으로 좀 자주 팬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웅 시대 가족 여러분. 와, 네. 네. 아니 그 콘서트 현장에서 할머니를 이렇게 포옹해 주셨다는 그 네. 영상이 네. 지금 아주 따뜻한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 팬분들한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해 주시잖아요. 예. 네. 이제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가서 최대한 팬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스킨십을 많이 하신다. 네. 예. 근데 이게 또 너무 자주 내려가면 너무 격해지니까 그치. 이게 제가 막 끌려다니고 그래서 너무 자주는 또 그런 시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네. 최대한 많이 내려가려고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우리 임영웅 씨 하면 트로트를 약간 젊은 트로트 그리고 고급진 트로트를 부르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트로트와 발라드 어떤 쪽이 더 본인에게도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장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게 저는 트로트라고 해서 트로트로 부르고 발라드라고 해서 발라드 부르고 락이라고 해서 락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노래 분위기에 맞게 노래를 하는 건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노래 분위기에 따라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라고 판단을 해주는구나 판단을 해주시는 거여서 저는 딱히 뭐 다르게 부르거나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구분은 안 지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에 이제 구분 없이 네. 이제 모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임영웅 씨가 이제 그 LA를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 한국에는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있어요? 네. 정확한 예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한테 자꾸 안 알려줘서. 아 스태프들이? 네. 언제까지 저희가 여기에 있고 저는 내일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어요. 아 내일 들어갈 수도 네. 있겠다. 네. 근데 아마 조금 더 저에게 휴식 시간을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미국을 즐기고 충분히 즐기고 한국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 저 우리 임영웅 씨가 이제 그 놀이동산 같은 데도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LA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디즈니랜드도 있고. 아우 뭐 우리 영웅이신데 그 영웅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까? 가보게 되지 않을까요? 있으면? 글쎄, 네. 우리 스태프들이 좀 모시고 갈지 모르겠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째려본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딱지더라. 기대를 해볼게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나? 예. 네. 우리 팬분들도요 마음껏 즐기다 오세요. 푹 쉬다 오세요. 그러니까. 예. 네. 네.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바쁘죠. 눈코 틈도 없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안정이 됐었는데 한 1-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었었죠. 내가 그걸 알지. 네. 여기저기 막 끌려다닌다고 네. 공연장도 끌려다니고 그죠? 네. 아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면 스케줄은 좀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래도 예 적당히 좀 조절을 하면서 네 좀 삶이 너무 팍팍해지지 않을 만큼. 아, 네. 말도 이렇게 이쁘게 잘하시네. 아니, 그리고 우리 청취자께서 내일 공연 하나요? 그런 아니, 잠깐 네. 좀 쉬셔야 된다고요. 예. 쉬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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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는 좀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글을 올려 주셔서 좀 읽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읽어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 빨리 오세요 하신 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아, 우리 또 임영웅 씨 빨리 한국으로 오세요. 건강하게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행이란 네. 말을 제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건행. 우리 임영웅 씨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안 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안 출연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어서옵쇼에 오려고 이제 안 하신 거죠? 네. 그거예요? 그렇죠. 네, 어서옵쇼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출연하지 말고 어서옵쇼만 오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서옵쇼 환영합니다. 우리 네. 우리 팬분들 난리 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님께서 버스킹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죠. 네. 근데 워낙 버스킹 영상이 또 많으세요. 네. 네. 예전에는 버스킹을 워낙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버스킹 영상 최근에도 근데 한번 했었어요. 네네. 저희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네. 부산에 가서 버스킹을 깜짝 버스킹을 한번 했었습니다. 난리 났겠네. 너무 좋더라고요. 미리 공지는 안 하고, 정말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그 자리에 영웅시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재밌게 버스킹을 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팝송도 굉장히 잘하세요. 팝송. 네. 그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도 축구를 좀 합니다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 치고는 못하는 게 없어. 그 이문수 씨 뭐예요? 왜 그래?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 뭐. 아, 저는 참고로 연예인 축구팀 그 회오리라고 아~ 강석 씨가 있었던 그 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참 이 질문하기 참 뭐하지만은 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우리 임영웅 씨의 그 노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 좀 애착이 간다 하는 노래 있을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미안해요.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너,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쓴 곡이 런던 보이. 네. 가장 애착이 가더라고요. 어, 네. 런던 보이. 예. 네. I mean 런던. 그리고 지금 그 차트 엄청 뭐 1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예, 런던 보이. 네, 상위권에 예. 계속 이제 또 제 노래들이 많이 있고 해서 네. 놀랍습니다. 런던 보이가 아마 그 영국의 런던에서 많이 떠서 쫙 전 세계로 쫙 퍼졌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네? 그럼 너무 좋죠. 그리고 나서 후편으로다가 LA, LA 보이. 아 너무 좋죠. 저분은 방송이 어? 사심이야. 아니 그럼 내가 네. 이제 LA 이제 우리 임영웅 씨를 예. 제가 이제 가방 못 찾게. 예. 아니 제가 엄마 얘기하는 거나 LA 보이나 뭐가 달라요? 사심을 하는 여보세요? 거는. 여보세요. 네.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네. 네. 영웅님 미소가 참 이쁘세요. 그러니까.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버스킹 한번 하자고. 포천이라 생각하시고. 어 너무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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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 산타모니카 네. 가봤어요? 가봤나요? 우리? 아직 안 가봤죠. 어, 아직 네. 안 가봤대. 네. 산타모니카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어 뭐 올 한 해 다 여기 LA만 삥 돌면 올 한 해 다 가겠는데? 그렇게 오래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안 보내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그럼 아 매일같이 이렇게 좀 출연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유 그래야 또 우리 히어로를 또 계속 만날 수가 있지 맞아요. 아 영광입니다 아이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임영웅 씨 하면 찐팬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예 아마 지금 임영웅 씨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지금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네. 난리 났어 네. 지금 2만 뻑 7천 명 8천 명 막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예 우리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네 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워낙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편하게 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네네. 네. 네. 근데 아까 네. 난 그게 자꾸만 걸리네. 네. 우리 임영웅 씨가 만약에 노래를 안 했다 하면은 네. 축구 선수가 됐을 거다. 네. 근데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임영웅 씨. 축구 너무 좋아해요. 그죠. 너무 사랑합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아 군대 갔다 왔.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21살에 갔다 왔어요. 방위는? 아니요, 현역. 현역. 네. 3년. 현역 저희 그치? 저희는 3년까지는 2년, 아니고요. 2년 한 몇... 2년 정도 1년 10개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그럼 병역의 의무를 다 마쳤어. 네. 대한민국에. 저분 네. 군대 얘기하면요. 이야... 해야 돼요. 2부까지 계시겠어요? 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임영웅 씨가 군대를 아주 그냥 병 말년 병장으로 네. 제대했다고 백골부대? 합니다. 네, 백골. 어, 백골부대 전역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백골부대 이거잖아. 백골. 네, 백골. 그지? 네. 남자 남자야 남자. 너무 잘생기셨지. 그렇죠. 목소리도. 아유. 예. 네. 자 어제 네. 아, 시간이 또 이제 이렇게 금방 갈지 몰랐는데. 안 돼요. 아, 우리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 2부 통 2부도 아. 가고 싶지만은. 네. 아, 좀 우리 임영웅 씨가 또 어제 또. 많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네. 보내줘야 될 것 같고. 네, 저희 라디오 출연해 보신 소감은 좀 어떠신지 어떠세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오, 네.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희들이 영광이었어요. 또 어, 콘서트에 못 오신 또는 아, 그래. 어, LA에 계시면서 저를 또 너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목소리로나마.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목소리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도 그렇죠. 보시고 계시고 네, 보이는 예, 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저 임영웅 씨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상남자 멋있어요. 막 이렇게 난리 났네. 그저 이 가지 마. 어, 가지 마. 나 이거 어, 나 이거 진짜 못 있겠다. 네, 지금 가지 마세요. 2부 가요. 막 이렇게 지금 어. 굉장히 호응이 많으신데. 사랑해요. 막 계속 해 주세요. 막 이러는데. 콘서트 할 때도 앵콜 하시잖아요. 네. 예, 2부 예, 저 2부가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네.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네. 어, 우리가 그 노래를 이제 보내 드리고 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제 끝곡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어... 우리 LA 교민분들과 또 미국 전 지역에 계신 많은 한인 팬분들께 네.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LA에 어, 올 수 있었던 건 또 미국에 계시는 많은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네. 그분들도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와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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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영씨 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행하시고 빨리 또 만나요. 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우리 히어로 네. 전 세계적인 탑가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그 마무리를 건행으로 마치죠. 건행으로요. 예. 우리 이몽주도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건행.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